서명 2번 허인재 너 나와. 야, 너 내가 만만하냐? 어. 야, 너 내가 중학교 때 어? 아빠 어? 아빠 뭐? 담배 하나 어? 수정 기억나냐 안 나냐? 어, 그거 네가 설쳤겠지. 내가 설쳤겠냐? 네. 그때 너랑 나랑 어? 학교 뒤에 산기슭 어? 딱 피워보려고 딱 준비하는데 어? 선생님 왔어. 그래. 어? 네 그때 어떻게 했냐? 도망갔지 뭐로 어떻게? 너 선생님 오는데 어? 딱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네가 아, 선생님 오는 쪽으로 밀치고 도망갔어. 어? 안 그랬어? 아 몰라 기억 안 나. 그래. 이런 치사한 놈을 봤나? 잠깐만. 이제 학생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제가 이종 격투기를 해요, 얘가. 이종 격투기를 했다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굴로는 이쪽이 이종 격투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야, 그때 네가 어? 아버지 담배도 설치한 거 너고 어? 호기심으로 어? 한번 피워보자고 한 것도 너고 네가 못 도망가서 잡힌 걸 나한테 따지냐? 어? 야, 그리고 난 너한테 할 말 없는 줄 아냐? 어? 여름방학 때 대성리 사건은 기억 안 나냐? 아, 나 기억 안 나. 어, 이번엔 예측했어요. 그때 밥 먹고도 그 난로 앞에 있던 거 어? 불 끄라고 나도 소화기 알지? 알지. 너, 네가 소화기 내는데 치익 뿌려가지고 내가 얼굴 잠금 받고 눈물 다 흘리면서 어?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어? 야, 그래서 넌 나한테 막 아무것도 안 했냐? 어? 넌 나한테 한 게 없냐고. 내가 너한테 복수할 없어. 복수할 없어. 야, 정말 빠릅니다. 쓱 당한데 없어. 어우, 정말 비참한 경우죠. 허인재 학생, 네. 이종 격투기 배웠죠. 네. 시범 한번만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범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데 어떻게 조소민 학생! 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람 다리가 2m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 사과하세요. 그리고 소화기! 이해해요.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네. 없었어요. 맞아요. 그거밖에 사람이 날아다니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죠. 쫙 쏘는 게 끝이죠. 그러게.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쏘면 날아다니는데. 네,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쏘면 아, 그렇군요. 어쨌든 사과해요. 아니, 저거 지금 제가 따져서 사과를 받은 건데 왜 나는 아... 날아다니잖아요. 혼자 하기 많이 민망해요. 같이 해요. 이리 와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미안해. 허 사장님 죄송합니다. 현지 학생. 저도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지금 안 해도 돼요. 꼭 할 필요 없어요. 꼭 할 필요 없어. 솔직히 내가 앉아 있다가. 반도 못 받아서 이렇게 일부러 밀었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네. 그래서. 네, 미안하다 그거. 아, 전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 들어서 만나도 되는 친구들이 술, 담배 이런 친구들입니다. 네. 그런 친구들은 나이 든 인생의 벗은 될 수 있으나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도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학년 4번 정구일 너 나와. 독일 학생은 확 우리 삼촌 같아요. 시작! 야, 악덕 복학생 정국일.
너 나한테 사과 교수까지 복학생 아니다. 알았냐? 야. 알았냐? 야. 너 지금 말이 지금 너무 짧아. 내가 너보다 형이야. 형으로서 나온 거야 나는. 그렇죠. 죄송해요. 아니, 제가 형 대우해드려야죠. 그래 진짜 이렇게 나와야 돼. 좋냐? 형 대우해준다니까 좋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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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참 또 좋겠다. 네 그때 나랑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종합시장 돌아다니고 있는데 인상 너같이 생긴 애 두 명이랑 심이 붙었어 안 붙었어? 말해봐. 붙었냐 안 붙었냐? 몰라. 몰라. 모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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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왜 저한테 반말을 해요? 이게 모른대요. 지금... 모른대요. 몰라? 너랑 똑같이 생겼었는데. 그래 그래. 심이 붙었지. 그래서 니랑 나랑 걔네들이랑 얘기 잘하고 있는데 너 갑자기 옆으로 싹 빠지더라? 그래서 야 구길이 얘가 선방 칠라나? 이러고 막 귀여운데 너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냐 갑자기? 너한테 야 형이 가서 지금 친구들 불러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이랬냐 아니냐? 했냐 아니냐? 야 했냐 아니냐 말해봐 친구들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살짝 빠졌군요 그러다니까요 도망갔다니까요 도망간 게 아니라 말해봐 할 말 있으면 친구들 데리러 간 거잖아 저기 그래 그래 갔어 갔다고 쳐 그래 갔다고 쳐 너 10분 지나도 안 오더라? 어디서 뭐 했냐? 친구 데리러 갔다 내가 했잖아 친구 데리러 갔대요? 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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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그래 왜? 갔더라고요? 죄송한데 계속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 불러간 형이기 때문에 네네. 친구 데리러 가셨대요 가셨더라고요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오길래 걔네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냐? 뭐랬는데 걔들이 아 여기는 사람 많으니까 일단 내려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난 당당히 따라갔어! 니 올 거 믿고! 걔네 따라갈 때 뒤에서 핸드폰 들고 걔 전화했어 너한테 보면은 숨기고 말은 보면 숨기고 근데 어떤 여자 봤더라? 뭐랬는데? 어떤 여자 뭐라는 줄 알아? 뭐랬는데?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 시험을 연결 중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 시험을 연결 중이 목소리 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줘 그걸? 아 어떻게 그래요? 해줘, 어떻게 해줘? 왜 그 여인이 전화를 받았는지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갔어 갔어 그래 친구 없었어 없었어? 그래갖고 다시 너랑 헤어진 대로 갔어 당연히 왔어? 그래 왔어 왔어 왔다고 갔어 갔어 왔어 근데 걔 없었어 왔어, 당연하지 갔어, 갔어, 나 끌려갔어 전화,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 나는 끌려갔잖아 나 끌려 아우, 나 끌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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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래 이거 왜 끌려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면 걔네 쫓아오라는데 싫어요 저 안 가요 그냥 그래? 그래? 와... 형이 친구들 데리고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이래? 아주 해맑게? 그래? 어? 그럴 순 없죠 네, 맞아요 그럴 순 없어요 그렇죠 형 전화 안 받은 거 알고 들어가자마자 상황 판단하고 어떻게 한 줄 알아? 뭐 어떻게 했는데 형들 아까는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나 되냐? 나 되냐? 기다려요 형 올 거예요 그러냐? 어? 야 남자 한번 시작했으면 가는 거지 남자는 사람 아니냐? 일단 나 맞게 생겼는데 안 맞았잖아 안 맞았거든 솔직히 그러면 그때 그 두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형 얼굴이요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둘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제압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뭐 작년 겨울이야 이것도 민규야 우리 집 가까우니까 만나서 아침에 학교 같이 가자 했냐 안 했냐 했어 어? 근데 왜? 이건 했다 그러네 어? 했어? 나 7시 반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어? 눈도 엄청 많이 오는데 게다가 삼디다스 신고 있었는데 삼디다스 어? 그래 저 삼디다스가 뭐죠? 그 삼선 스트랩바요 아 삼디다스 삼디다스 엄청나게 추웠죠? 발에 완전 동상 걸릴 정도로 장난 아니죠 거기다 눈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난 또 쫑그려서 기다리고 있어서 불쌍하게 옆에 상자도 있었는데 초딩이 돈 넣고 가더라 어? 초딩이 돈 넣고 가더라 어떤 학생이 거기서 돈을 놓고 갔군요 네. 그 돈을 어떻게 써요? 챙겼죠
그래, 그랬어.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이제 딱 학교로 갔어. 근데 또 뭐 하고 있었냐? 수업 준비하고 있어. 수업 준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나 눈 맞으면서 3D 씻고 너 기다리고 있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학교 왔어. 그냥 학교 갔냐? 택시 타고 갔어. 택시 타... 아 그러면 가면서 그 모습을 봤군요. 네. 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어? 이러고 있는 모습을. 아... 네 형 맞냐? 네 형 맞냐? 어머 아, 어머 나 진짜 어머 왜 봐요? 형 맞냐? 야이 방귀야 야이 방귀야 빨리 사과해 아, 빨리 사과 필요 없어 사과하라고 어머 왜 가라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자 알겠습니다 네. 그때 왜 가셨습니까? 침 묻었어요 아 예 빨리 닦으세요 빨리 닦으세요 아 빨리 닦으세요 왜 가신 거예요? 조금 늦어가지고요 네네 그냥 먼저 간 건데 기다리는 거 보고도? 그냥 가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세우기가 좀 뭐해가지고 사과하랍니다 아 사과하시래요 왜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지 사과해 왜 봐라?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 많으신 분 데리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 몇 년생이야? 나? 어 너 88이지? 그지? 그래 나 86이야 두 살 차이야 그래 너 88 올림픽 할 때 앉아서 볼 때 나 누워서 봤다. 그래.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나보다 뭐 더 뭐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죠? 형의 너그러운 마음. 네, 형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이 그때는 어찌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간에 뭐. 형이 미안하고 그때 뭐 고생했다면은 형이 사과할게. 와 멋있다. 멋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반말한 거 살짝 한번 그렇죠. 우리 민규 학생도 형이니까. 네, 형이니까. 형인데 뭐 겁 없이 나댄 거 진짜 미안하고요. 이제 반말 안 할게요. 형. 아, 좋습니다. 멋지다. 네. 아니요. 네. 아직 하나 남았죠. 할 말 하나 있어요. 작년에 수련회 갔는데 누가 형 발에다가 불침 나가지고 형 물집 잡혀가지고 병원 다녔지. 근데 그거. 내가 그랬어. 너냐? 어. 갔었지. 그때 제가 아프다고 산에 못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글쎄. 야! 나? 잠시만. 전날 밤 내내 팔팔 걸리고 돌아다니는 애가 아침 되니까 또 깨병이냐? 빨리 버스 타고 출발 준비 안 해? 그러셨잖아요. 아, 야. 그게 아픈 재산자 할 소리예요? 그게 아픈 재산자 할 소리예요? 잠자라 그랬더니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고 말이야. 어? 그래 놓고서 왜 아침에 못 일어나냐 이거지 내 말은. 배고프니까 못 자죠. 근데 제가 왜 아픈지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잘 저 안 때렸어요. 아 선생님 귀엽습니다. 아, 전진 담아라 필요. 저 안 때렸어요. 네. 그 전날에 박사님 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돌격해갖고는 저 이렇게 들더니 바다 이렇게 내팽개 쳤잖아요. 네. 아. 그때 빠져갖고 바닷물 먹고 배가 아파갖고 저녁도 못 먹고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아픈데 깨병이라고 하세요? 피로를 그래 놓고 저녁에 그 공연할 때는 나와서 또 보더라? 그거야 애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당연히 봐야죠 주반장인데 네 의지력의 차이 아닐까? 마치 네가 학교를 늦게 오는 것처럼? 선생님은 널 보면 대학생 같아 학교를 9시 오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왜 저만 보면 맨날 머리 감으라고 하세요? 다른 학생들은 아침에 오면 이렇게 머릿결이 이렇게 날리는데 네. 얘는 뭉쳐요. 안 머리가! 얘는 뭉쳐요. 안 머리가! 아, 머리가 뭉쳐요. 네.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보면 머리도 못 감을 수 있는 거지. 선생님 맨날 그거 갖다 뭐라고 하세요? 머리를 안 감는데 왜 늦게 오니? 그렇긴 하네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머리를 안 감고 왜 늦게 오느냐? 정확한 포인트인데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요. 우리 한 남학생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과격한 발언을 했어요. 그럼 넌 자면 안 돼. 넌 자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진짜 이유는 이제 선생님도 저희한테 노총각 히스테리 그만 부리시고 제발 장가 가셔서 철 좀 드세요, 철 좀. 맨날 학교 오면 남자애들이랑 막 싸우고 이러고 이게 뭐야 선생님이. 그리고 제가 저희 이모 소개시켜준다는데 왜 맨날 됐다 그러세요? 저희 이모가 선생님보다 10살 많은 거 빼고 꿀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 실례지만 지금 몇 년생이신가요? 77, 빠른 77. 이모가 10살 많으면 이모가 6, 7년생이군요. 네. 이모가 6, 7년생. 자,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결혼하시라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셔야죠. 나이가 됐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전 어떠세요? 이게 진짜 이유였군요. 네. 진짜 이유가 이제 나왔네요. 진아 학생이 두 가지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이모냐 나냐. 자, 살겠습니다. 이모냐. 차라리 내가 낫지, 연하니까요. 선생님 좋아. 일어나지, 빨리 일어나지, 설거지 떨어지. 늦게 일어나지. 1등 신부의 집. 떠나지. 1등 신부의 집. 선생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네네. 저처럼 이제 학생들을 좋아해 줄 수 있고 아, 학생들을 좋아할 수 있고 또 저희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자. 아, 그렇군요. 정말 이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시고 싶은 말. 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선생님 말 안 듣고 지각하고 대들고 속 많이 썩였잖아요.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앞으로 이제 노력하고 말 잘 듣는 착한 진아가 될게요. 야. 그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다. 야. 선생님 사랑해요. 야. 양열 반 이혁진! 너 나와! 야! 아, 따질 게 있다고요? 예, 사과해요. 사과해요! 이러고 왔어요. 야, 표정 너무 무서워. 표정이 시작! 야, 네가 작년 겨울에 우리 집에 저지른 만행 알아? 만행? 난 그런 단어 모르는데 어쩌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야, 우리 집 옥탑방이었잖아. 그래, 근데 뭐? 그래, 우리 집 쇠창살 없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의 창문에다가 이렇게 문 뜯기면 이렇게 뜯길 듯한 그런 현관문. 우리 집 꽤 연약했지? 그래, 너네 집 꽤 연약했지. 근데 내가 너네 집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냐? 네가 우리 집을 연약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이제! 이거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야, 드라마. 영화야, 영화. 그때 겨울에 환이랑 우리 집 놀러왔던 거 기억 안 나냐? 너네 집 놀러간 게 한두 번이냐? 그리고 지금 니네 집 놀러 간 것 때문에 나 불렀냐, 이 쫌생아? 좀! 이거 좀! 이거! 야, 야 형! 저 세혁군. 그때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앞에서 계속 기다렸지? 그래.
그래 절실히 기다렸지. 그래 어 그때까진 좋았지. 그래 네가 우리 집 문 뜯으려고 했잖아. 문을 뜯어요? 기억 안 나? 그게 아니라 그냥 문 열라고 했는데 뜯어진 거 아니에요? 도둑이야? 아무리 친구네 집이어도 그럼 무단침입은 범죄야. 집주인이 네가 있는데 뭐가 무단침입이냐고. 내가 집주인이냐? 우리 엄마가 집주인이지? 그래 어 맞아. 근데 뭐 우리 엄마가 주인이라서 내가 말렸잖아.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래 그래서 결국 문 안 뜯었잖아. 안 뜯었다고? 어! 우리 창문에 달린 쇠창 다 뜯었잖아. 안 뜯었냐? 어? 야 기억 안 나냐? 기억을 해봐. 어이씨 저기 죄송한데 저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리 좀 다가와 보세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뽀뽀! 이상합니다 자세가.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여기 하트 표시 하나 해주세요. 여기 하트. 아 대단합니다. 내가 어? 니네 추워하는 거 같아가지고 커피 하나씩 이렇게 사다 주려고 편의점 갔다는데 니네 앞에 없더라? 어 없었어.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 켜졌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 뭘 어떻게 돼 있어? 과강애들아 어? 보일러 틀어놓고 어? TV 틀고 침대에 누워서 내가 들어오니까 뭐? 어 새벽에 왔어? 따뜻하지? 이거까지 했어.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장난 없어. 안 지금 장난은 없어. 전혀 주인이 없는 집에 본인이 그것도 1m 90이 넘는 장신이? 그렇죠. 침대에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본인을 다 켜놓고. 예. 오 이거는 걸리버 여행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나만 이 쇠창 살 때도. 아 그럼 밖에서 한 시간이나 또 오들오들 떨었으면 되지. 너도 내 덕분에 일찍 돌아서 좋았잖아. 좋아? 안 좋았어? 어? 안 좋았냐고. 죄송한데 이 질문만 대답을 해주세요. 집이 따뜻해서 좋았죠? 예. 네. 야 그래서 내가 너네 집 세창 살 내가 뜯고 싶어서 뜯었냐? 야, 장난으로 몇 번 흔들어 제끼니까 내가 쑥 떨어지더만. 야 그렇죠. 그거 다시 제대로 붙여놨잖아. 제대로 붙여놨다고? 그래. 확실해? 그래. 내가 혹시나 하고 딸내 보니까 그냥 툭 떨어지더만. 그랬냐? 어. 그건 맞아. 그럼 말래요. 그래 혹시나 해서 땡겨보니까. 오, 아니죠. 이렇게 연습해야죠. 아 이렇게 연습, 연습을 예. 이렇게 해야죠. 아,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야죠. 아무튼 내가 어? 그 부실한 쇠창살 때문에 잠도 못 잤어. 도둑 들어올까 봐. 알아? 그건 모르지 내가. 근데 너 지금 이사 갔잖아. 이사 갔으면 공부 시험 끝난 거거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이사한 거 아니야. 어? 알아? 몰라. 그러니까 사과해라. 뭐래? 한 대 맞고 할래? 아니. 지금 사과해. 어. 오. 하라고 못 한다고. 왜? 뭘 봐? 뭘 봐? 뭘 봐? 뭘 봐? 뭘 봐 나왔습니다. 아, 너 또... 남양주 놀러 간 거 기억나지? 남양주가 어디야? 지원의 집. 그래. 기억나지? 그래. 너 놀러 갔잖아. 그래. 근데 우리가 떡볶이 제일 훔치다가 걸렸지 아이씨한테. 그래. 막 도망갔잖아. 어. 근데 아이씨가 어떻게 했어? 오토바이 타고 쫓아왔지. 그래, 오토바이 타고 쫓아왔잖아. 그래. 어. 오 긴박합니다. 막 같이 도망갔지? 그래. 네가 어떻게 했어? 나도 달렸어. 그냥? 네! 네가 내 다리 걸고 혼자 도망갔잖아. 아! 어, 너 혼자 다리 걸고. 어, 지금 네가 봐야 할 상황이야? 야, 넌 내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도 않냐? 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냐? 야, 뭐? 다를 때 앞만 보고 달리지. 넌 뒤도 보고 뛰나 보지? 오, 그러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재현을 한번 해볼까요? 재현. 뛸 때는 이렇게 뛰는 게 편하죠? 사람이 뛸 때 이렇게 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요거는 저는 형진 씨 의견에, 형진 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동감합니다. 그럼요. 사람은 앞을 보고 뛰어야죠. 그럼요.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는데 네가 발 걸어가지고 나 걸려가지고 아저씨한테 3시간 동안 혼자 벌수 있었어. 야,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야지. 둘 다 잡히면 좀 암울하잖아. 그거 지금 핑계냐? 너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할 말 있지. 많이 해. 너 나 외할머니 돌아가셔서 나 장례식장 갔을 때 시골 갔었던 날 기억나지? 안 나. 왜 안 나? 안 나. 왜? 안 나더라? 이유 말해. 기억이 3초야. 지금 말해. 3초라고. 작년 결과 어떻게 기억나? 그거 죽은 때까지 기억이 나. 왜? 그냥. 죽은 새끼. 기억력이 3초예요? 예. 전 기억나요? 아니요. 네. 야, 이래서 나 친구 가서 오토바이 타다 크게 다친 사건 알지? 아, 다쳤어? 조용히 해봐. 싫어! 야, 너 네, 그래야 네 오랜만에 네 얼굴 좀 보자니까 네 뭐라고 했냐?
나 여자친구랑 있다 그랬지. 그래 맞지? 어. 넌 다친 내가 중요하냐면 네 화난 네 여자친구가 중요하냐? 어? 네 그 잘 놀리는 입으로 대답 한번 해봐. 잘 놀리는 입으로. 야, 너 네 진짜 그 도망갈 때 그래. 나 다리고 도망친 너 친구냐? 기억 안 나. 기억이 왜 안 나? 몰라. 나 기억력 4초야. 기억력 4초. 야, 너 분말 필요 없고 사과해. 아, 너부터 사과해. 너부터 하면 내가 한다. 네가 하면 내가 할게. 야, 뭐? 야, 왜? 몰라. 야, 한번 하는 거냐? 야. 자, 여러분 그대로 계세요. 이렇게 둘의 사랑을 이렇게 둘의 사랑은 무르익어가고 이어지 변사대 다친 친구가 중요한가 화가 난 여자친구가 중요했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돼. 그 네가 많이 다쳤었는데 그래 여자친구도 정말 화가 많이 나있었어. 그래 내가 사랑을 택할 때에서 그래 너가 야 왜 멋진 말 내리라고 구성하지 마 이 자식아. 어? 자식인 말 자식인 말 구성하지 마 구성 구성하지 말래요. 그럼 뭐. 내 다리 걸고 도망친 넌 친구냐? 병진 군의 대답이 기대됩니다. 친구냐? 뭘 봐. 이거. 왜? 네 그 사착살 있지? 어. 뜯은 거 조금 미안하고 다리 건 거 좀 많이 미안하다. 조금 미안하고 많이 미안해. 문법적으로 점층식으로 그렇죠. 해서 자기 자신의 사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국어 선생님이 혼자 박수를 넘쳤어요. 잘 가르쳤다 이거죠. 조금 나도 사과할게. 그래. 사과한대. 내가 네 다쳤다 그래. 그랬을 때 네 못 그래. 네 만난 거 그래. 살짝 미안해. 살짝. 나가 그 취소야. 나도 취소. 나 사과 안 해. 다 취소. 기억 없어. 나도 안 해. 그 입 놀리지 마. 사부초야. 다 취소. 취소. 정말 오늘 유치한 싸움 계속됩니다. 네. 다 취소. 테테테. 없어. 다 취소. 테테테.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고. 어. 야 세창 딱 있지. 어. 그 조금 많이 미안해. 조금 많이. 그리고 조금 많이. 다리 건 거 있지. 어. 그건 더더욱 미안하고. 조금 많이 더더욱. 이. 어. 아팠다 그랬을 때 못 만난 거. 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래. 오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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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한테 딱 한 번 가잖아요. 찌개찌개 하면서 서로서로 자라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담쟁이 덩크를 봐도 그렇잖아요. 햇볕을 향해서 서로 자라나가는 그 과정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은 하나의 예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우정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편의 드라마. CF예요, CF. 그거 알죠? 이스 디퍼런트. 자. KBS KBS KBS